빵 하나 자르기도 쉽지가 않네. 가위로 식빵을 이렇게 네모나게, 여기 하나 있네요. 이렇게 잘라줍니다. 여기도 있고. 좀 크면은 보수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. 무조건 이거 볶을 때는 기름 없이 볶아주세요.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볶냐면 얘가 이렇게 노릇노릇 바삭바삭해질 때까지.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, 이때 아니고 좀 더 맛있게 구워줍니다. 아직 요리 되지도 않은 것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투하해줍니다. 그 다음 물을 투하해줍니다. 어, 반대쪽으로 들어가야겠네. 저으면 안 돼요. 될 것 같아. 달고나 냄새 난다. 넣을까? 조금만 이따 넣을까요?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서. 아니야, 모랑색이 살. 자, 버터를 하나 넣어줍니다. 그리고 절대로 저으시면 안 됩니다. 우유 넣은 후부터 저을 거기 때문에 버터가 다 녹기까지 기다려주세요.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건 괜찮습니다. 됐어. 저는 누워 주겠습니다. 더워야 돼. 살살 더워야 튀면 뜨거워 튀어.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 얼른 얼른 저어줄게요. 맛있는데. 더워야 돼요, 시원아. 멈추면 안 돼. 굳어. 다 했습니다. 루루루. 어, 이거 완전 카라멜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제가 아까 전에 막 조마조마하면서 과속하게 안 굽더니 그 맛이 안 나요. 비주얼이 아니고. 암튼 맛 진짜 맛있어. 완전 짱 맛있다. 그냥 집게로 먹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바삭하진 않게 솔직히 진짜 맛있어. 맛있는 거 맛있는 거. 내 입맛에 딱 맞아.